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상가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현재 유찰가 변경을 거듭하면서 제가 두 번이나 소개를 드렸던 물건으로 지난 기일 반값의 물건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변경이 이루어졌고 두 달 만인 오는 6월 22일 드디어 경매 진행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물건은 상가의 활용도도 활용도지만 토지의 면적이 작은 편은 아니고 인근의 시세와 최저 매각가를 비교했을 때 땅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영상을 올리면서 문의 전화도 많이 받았던 물건이기에 이번에는 낙찰이 이루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죠. 입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인근으로는 구미 강동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이주공 바로 앞쪽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인동 진평대로변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리바게트가 위치하고 있고 이쪽 골목부터 시작해서 먹자 라인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자 상권이 이어지는 그런 입지라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먹자 상권 바로 위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의 상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가 수요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현황상 앞쪽으로 주차 공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출입문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현재는 보증금 4,000만 원에 한 80 정도로 월세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낙찰 후에는 분할을 이렇게 4칸으로 하셔서 임대를 주는 게 수익적으로는 좀 더 확실히 좋아 보이고 이 정도 사이즈나 입지 같은 경우면 한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월 수익이 날 수 있는 한 칸당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실제 뭐 네일샵이나 미용실이나 뭐 배달 음식점 이런 업종들이 충분히 입점할 수 있고 수요가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3,478,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소재지는 구미시 진평동 40-6 근린시설이고 토지가 131.34평, 건물이 76.73평입니다. 감정가가 5억 5,262만 3,950원, 최저가는 현재 2회 유찰되어 49%, 2억 7,078만 6천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건으로는 22년 9월 29일날 최초 유찰이 한번 되었고 변경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3차 6월 22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감정가가 지금 4억 7,700만원 가량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세 대비 한 조금 높은 금액이라 보이지고 실제 시세와 비교했을 때는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억 후반 정도 잡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뭐 한 300에서 3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한 7,500만 원 가량 잡혀 있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임차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전입일이 2019년 12월 14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소유주분,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말소된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반값 금액이고 이 최저 매각가 2억 7,078만 6천원은 토지 시세와 비교했을 때도 한 1억 원 이상은 저렴한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2008년식이긴 하지만 상가라는 특성상 어차피 세를 놓으면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크게 건물 부분에서도 문제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고 인동 진평 상권이 현재 많이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번 물건은 아파트 바로 앞이고 그리고 인근으로는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배달업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피부샵 이런
상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주변 분위기라든지 상권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진평동 상가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